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쿨타임이 cool 돌았죠.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꾸민비. 봅시다. 제목. 저는 샤넬로 꾸미고 싶어요. 언제? 결혼할 때 다들 예물비로 예물 샤넬 꼭 받고 가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초반 그리고 2년 동안 만난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예요. 상견례도 다 끝났고요. 지금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쁩니다. 아니, 이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단, 집, 폐물 등등등. 저희 커플 서로는 물론이고 양가집안 어른들도 아무 마찰 없이 뺄건 빼고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 집은 형편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비 신랑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미 본인 자가도 가지고 있고 뭐 가구 가전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랑 한복도 저희 시댁에서 다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뭐 식장이랑 쓰드메만큼은 부담을 해야겠다. 또 시부모님 이불 정도는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기억코 이 모든 걸다 사양하셨고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다해 주겠다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쪽 식대만큼은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고, 또 신부 예물비로 받은 그 돈으로 당신들에게 TV 좋은 거한대 선물로 드렸고요. 또 저희 신랑 시계랑 옷 등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사줬어요. 그런데요, 제 주변 친구들이 자꾸 간섭을 해서요. 왜 이런 거지 같은 대접을 받고 시집을 가는 거냐며 저더러 바보랍니다. 사실 저는 원래 뭐 사치나 거칠해 등등 이런 것들에 별 관심 없고 또 거기에 돈 쓰는 걸 평소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아, 물론 알아요. 그럴 돈도 없었죠, 애초에. 여하튼, 결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이 시댁에서 선물 뭐 받았냐며 계속 물어보고 명품이랑 시계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라며 막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예물비 받은 걸로 시부모님들 TV 사드리고, 신랑 시계 사고, 옷 사고, 여러 가지 다 사고 나니까 이제 돈 남은 거 얼마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제 친구들이며 아는 동생들, 언니들까지 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진짜 바보고 미쳤다고. 왜 예물을 안 샀냐면서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100% 후회할 거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지금 안 사고, 결혼하고 나면 절대 못 사는 거라서, 이건 그냥 아예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그러면서 얼른 다시 받아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이게 뭐돈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염치로 그걸 받냐, 이러니까, 제 친한 언니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나 신랑한테, 꾸민비 대신에, 어? 백 하나 사달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뭐,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요. 이게요, 자꾸만, 나는 안 그러는데, 내 주변에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막 엄청나게 들쑤시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진짜 받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샤넬을 추천하는데요. 물어보니까 다들 본인들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은근 스트레스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조금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다른 신부님들도 시댁에서 명품백, 샤넬 같은 거 다들 받고 그러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못 받는 게 정말 바보인 걸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쓰니 딱 봐도 그래 몸뚱이만 가는 결혼이구만 그런 맨몸에 샤넬백까지 걸치고 싶어요 거지세요? 대댓글. 지말 맞다나 평소 사치와 거칠에돈 쓰는 것 이게 진짜로 싫었으면 주변 친구들이 저런 말을 할때되레 지가 먼저 역정을 내지 이렇게 흔들릴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 거고, 그걸 거칠에 싫어한다는 말로 정신승리해왔던 건데, 이제 돈 나온 구멍이 있으니까 하다 가닥 하는 거지 마음이. 2번. 와, 같은 여자가 봐도 도가 지나친 뻔뻔함이네. 또이 와중에 샤넬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거 보소. 3번, 하이, 이 줄만 하면 나오는 좀 망할 꿈인비. 아니, 지들이 기생이야 뭐야. 아, 기생 맞구나. 2번, 와, 이선희는 정말 양심이라는 게 하나도 없구만. 아니, 그 주둥이에서 샤넬이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야. 어? 너 지금 빈몸으로 시집가는 거 이거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아 그래그래 그래. 이야기 한번 해봐 그랬다가 소박을 맞는 게 아니라 귀싸대기를 양복으로 왕복으로 쳐맞을 거다 어 해봐 구경 좀 하게 대댓 지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막 주변이 들쑤시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하는 척글싸질놨지만 이런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죠 마치 지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걸못 받은 억울한 기분이라는 거지 허 망할 지랑 결혼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결혼 물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찔러보고 싶냐? 찔러봐라 한번 3번 아니 그래도 쓰니가 뭐준게 많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받은 거에 비해 준게 없잖아 아니 하나도 없네 친구 지인들 헛소리 때문에 너 파혼당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댓글 아니죠. 얘 예, 말리지 마요. 샤넬 달라 하고 파운당해야 돼. 왜 말려? 2번.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얘 예, 절대 말리지 마세요. 파운당했습니다. 후기 올라오는 꼬라지나 보고 싶다고. 4번. 아니. 너는 내가 없는 거요? 이걸 진짜 물어봐야 아는 거냐고.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다 그러고 있다고. 야. 너잘 들어라 인간은 말이다 결국엔 끼리끼리다 네 주변이 다 저런 거라면 너도 참 쯧쯧이다 쯧쯧 어? 나중에 이혼당하고 차울고불고 남탓하지 말고 네 인간관계 좀 돌아보길 바란다 어 정신 제대로 박힌 것들이 주위에 있는지를 보라고 감히 네 주제에 그런 집에 시집을 가는 거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사한 줄 알아야 할 법인데 미친 샤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쥐불도 없는 게이 바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남녀, 혐오, 갈등 등등, 일단 그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요? 제발 친구들 좀 버려라. 5번. 그래서요. 그거 샤넬 받으면 너는 남친한테 뭘 해줄 겁니까? 롤렉스 정도는 사줄 거죠?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오가는 건데,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살길래 이쓰 썩은 거를 올리는 걸까? 쓰니가 그나마 지금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사람이 평소 욕심 없이 거칠애 같은 거 관심 없고 조용히 사니까, 어?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온걸 텐데. 그래요. 어디 한번니 네 남친한테 이야기 꺼내보길 바랍니다. 없이 살아도 사람이 염치는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어? 자존심이 없지. 어? 아니,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고. 6번. 에이, 설마 친구들한테 못만 간다는 말은 안 했겠지. 그러니까 친구들도 잘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고. 만약 못만 간다고 했어 봐라. 저런 미친 소리를 누가 하겠냐고. 뭐 그렇다 해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면 뭐 다들 똑같이 머리가 텅텅인 거지 뭐. 7번 샤넬 뭐? 뭐? 야이 망할 도둑놈 <laughs> 샤넬 샤넬 같은 소리 하고 있니? 8번 그 샤넬 네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바로 아가리 찢길 거다. 못 믿겠냐? 한번 해보던가? 두 번째 사연. 원지. 예비 새 언니의 꾸민비. 저기 여러분, 혹시 꾸민비 이거 모르면 무식한 겁니까? 아니, 정말 저희 집만 이런 걸 모르는 건지 궁금해서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어제 저희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얼굴만 처음 보는 거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은근슬쩍 혼수, 예단, 집장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꾸민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모두 처음 듣는 말이라,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뭐, 결국 돈 달라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두 사람 살아갈 집이랑 리모델링 비용, 가구랑 가전제품,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까지만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빠진 게 하나 있다면서 꾸민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솔직히 좀 당황스럽고 그렇거든요. 아니, 제가 그래요. 뭐잘 몰라서 이러는 걸 수도 있겠는데. 꾸민비, 그 뉘앙스를 보면 그냥 한마디로 자기 몸을 치장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마디로 스드메 같은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랑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지? 어? 스더메가 아니면 뭔데? 집 가구 가전제품까지 해주시는 거에 거의 올인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돈이 좀또 달리니까 예물 예단 이런 거 생략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막말로 이거에 꾸민비도 같이 생략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지금 너무 답답한데 누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이 꾸민비 이건 뭡니까? 댓글 1번. 에, 가끔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항상 말하지만 꾸민 비는그 몸을 팔던 꽁들이 그 스폰받던 게 시초입니다. 어, 2번. 꾸민비는 상대가 먼저 예단을 줘야지 주는 거예요. 예단 예물을 생략하기로 했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즉, 예단을 돌려주면 반 정도는 꾸민비로 다시 주는 거죠. 남자 부모가 혼수까지 다 해준다는데 여자만 받아 처먹고 남자는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 그리고 남자가 집을 마련했다면 그외 가전제품 가구 등등은 당연히 여자가 하는 겁니다. 거기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도 여자가 부담을 해요. 여자가 도둑입니다. 네 오빠 큰일 났네요. 3번, 뭐야 이거? 한마디로 그냥 자국만 들고 오겠다 이거 아니야? 남자 버전으로 치면 랄브 두 쪽만 들고 가는 그런 거겠죠. <laughs> 야참 제가 예전에 꾸민비 사연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꾸민비의 시초에 대해서 좀몇 가지 썰이 있어요. 일단,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그 본첩, 혹은 첩을 데리고 올 때, 뭐 봉첩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유래가 됐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양반들이, 역시 양반들이죠. 돈 많은 사람들 혹은 양반들이 그 기생집에 가서 첩을 데려올 때, 이제 그 뭐지? 예쁘게 꾸미고 가라고 뭐 이제 꾸민비를 준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엄마라는 사람들이 이게 애기 기생들이 있고 엄마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 예쁘게 꾸미고 가서 이쁨 받으라고 어, 뭐 그런 썰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어, 아까 나온 것처럼 그 몸을 팔던 그 직업 여성들이 예쁘게 꾸며가지고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laughs> 아 나도 좀 꾸밀 수 있게, 여러분 좋아요, 팍팍 어? 후원도 좀 팍팍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번 꾸며봅시다. 나도 감사합니다.